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준비하러. 여기 같이 앉으세요. 여기. 우리 저기 분과 이번에 위원 맡는 사람 말씀해 부회장님. 부회장님들은 부회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경기 국가 네. 지금 부회장님들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오셔서 같이 두 분이나 영수 어머니나 지금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석님도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석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취임식이면 전임 위원들이 와 아니 안 있잖아. 오셔서 그냥 취임식을 받기로 아, 네 그럼요 좋아요 네 취임식 한 번씩 가져가 아 보시고 아직도 마찬가지 이거 주문을 했는데요. 미치겠다. 선택을 했어. 선택해서 뭐가 좀 궁금한 사이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이게 청소년 맞으면 다 안 드셨으면 되고 왔는데 청소년 맞으면 95가 맞아요. 자 지금부터 2020년 안산시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취임 및 취임식 및 축구인의 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사 사회를 맡은 안산시 축구협회 부회장 백완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안산시 모든 축구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 순서는 식전 행사, 내빈 및 임원 소개, 국민의 기 이양 식사, 취임사, 유공장, 편차장, 내빈 축사, 케이크 커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행사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안산 국악원 난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만 소개받은 안산국악원 대표 유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2020년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유취임식에 축하 공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 취임하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취임식을 축하하는 무대로 특별한 장구난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전통악기인 장구와 함께 신나는 음악과 그리고 멋진 장구 연주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무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장구 나타나 무대에 마감 올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다음 주 가지고
다음 곡은 맨발의 청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 곡이 더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흥겨운데 사실은 저희가 장군한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스태미너도 많이 소비되고 호흡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제가 나왔습니다. 아, 오늘 공연하는 저희 단체는 안산 국악원이라고 전통문화예술단체입니다.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이고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정통 국악만 했었는데 저희가 국악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퓨전으로 장군한타 무대도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만 하셨습니까?
볼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강원도 아리랑이 한 곡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 안산 북악원에서 하는 공연은 기부 공연입니다. 기부 공연. 저희가 창조로 해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짜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네. 저희가 안산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몸소 공짜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구인의 밤 행사나 축구인 편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예산을 받으면 어디를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안산 북악원을 불러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기부니까 이분들이 다 일당 20만원, 30만원짜리입니다. 아, 곱하기 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밥도 제가 오늘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은 행사 있으면 저희를 불러주실 걸로 믿고 다음 곡은 저희가 강원도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성 한번 다시 주시고 같이 즐기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협회 유일하게 유치해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가수 금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노래 노덕봉사랑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기도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노족봉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안산 초입에 있는 노족봉을 그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가수 금소연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노래 신곡 백고동 소리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아무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올 한 해도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D를 준비하셨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랑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예,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박수 안 치시면 제가 뻘쭘해서 노래가 잘 안 돼요.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와 안산시 축구협회 협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박병헌 대표님, 안산시 축구협회 심성보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인해 주시고요. 네, 교환해 주시고, 네. 네, 교환하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축구협회에서 예식을 여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거행하시면 현금 1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안산시 축구협회장 취임식 및 축구인의 밤 식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안산시 축구협회 임원을 심성보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취임식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귀한 분들을 올리겠습니다. 소개를 올릴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세 번만 한번 칠까요? 박수 시작! 저 뒤에는 안 치는 것 같아. 바쁜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취임식에 함께 해주신 고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의장이신 김동규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300명이 축구를 제일 좋아하시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상륙을 위한 국회의원 참석입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상륙 홍장표 당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축구협회 자문위원이시면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신 홍희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원과 고영인 예비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혜원 의원님은 아직 안 오셨죠?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윤기종 예비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원을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최덕호 보좌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채구 보좌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미정 경기도 의원님 참석이 됐습니다. 공동협회 김복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축구협회 회장을 지내신 우리 호수동 체육회장 강식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안산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호남 형의 우리 선영배 회장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전 상임 부회장님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김복식 상임 부회장님을 크게 올려주십니다. 제가 우리 그 맹영우 회장님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인사를 시키려고 좀 이렇게 아껴두고 있다가 우리 김천민 의원님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 맹영우 경기도 장애인 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변상윤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 임병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박창희 사무국장님 처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호남야구의 진항군 회장 김한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중에서 소개를 못 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안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함께 하시는 회장 후보님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체육회 박형도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댄스 스포츠 연맹의 한갑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협회 정사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태권도협회 박희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한산 사람들의 대표이신 김정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시영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이신 안종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6시 50분까지 입장을 받고 나머지 이렇게 인사를 시키다 보니까 행사를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네. 제가 지금 뭐 이게 인사하고 그런 건 좀 노련한데 이게 오늘은 노련하지 못합니다.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가까운 그 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익산향의 회원님들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익산향의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어저께 밤에 선별을 해서 이쁜 사람만 해가지고 15명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산시의 강광주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록갑 전해칠 의원님을 대신해서 그 한종환 보좌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 안 시키신 분 없죠, 이제? 없죠? 네, 우리 그러면 축구에 좀 건너뛰시고 우리 축구협회 임원분들을 소개를 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협회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대 회장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태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기순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재열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성복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덕 상임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창영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연옥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용 상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희성 자문위원님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민태 자문위원님 소개합니다. 박병원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태화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휴재시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오순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성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오남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연학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표팀 단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대표팀 단장 송윤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60대 대표 단장이신 이효철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50대 단장이신 이진규 단장님을 다친해서 임성복 부회장님 참석했습니까? 채팅 안 돼가지고. 40대 단장 장윤철 단장님 참석했습니다. 30대 단장이신 배영수 단장님 참석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 큰 박수로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축구 단장의 김선희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장열 경기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길기대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 황태아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 함준식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 김민태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건우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도현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획의전수석의 서영주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영일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완기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보 마케팅부과 수석의 이광일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영도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분과 수석의 수석부의장이신 이정원 네.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의장이신 배영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설분과의 김의철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의운영분과 수석부의장의 김민호 수석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태경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소통분과 수석님의 변재은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지원분과 수석의 이철영 수석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재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지원분과의 유래옥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낙중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윤철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능분과 수석의 이상열 수석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엘리트 유소년분과 수석의 배승현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형석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호필 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대영 공정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장희 기술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억규 심판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기 전에 이재칠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승호 상임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영미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축구 동호회 회장이신 김병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송한준 경기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 안 시킨 분들은 내일 카톡으로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안산시 축구협회장 취임식 및 축구인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 한 분이 한 분 빠진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산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산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장님이신 김호천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축구협회 기이양식이 있겠습니다. 이종걸 전 축구협회장님 대신에 홍승우 상임부회장님께서 기이양식을 하겠습니다. 홍승우 상임부회장님과 심성보 축구협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0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안산시 축구협회를 이끌어갈 심성보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그 좀 잠깐 일어나보세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그 얘가 제 아들입니다. 네, 신지환이고요. 그 이 사람 옆에 계신 분이 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인사도 아까 못 시켜드려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늘 그 2020년 1월 31일 오늘 마감하는 이 자리에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취임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뭐 중국에서는 난리 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번도 없이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구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냥 뭐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까지 그 여름에 영하 그 영상 30도가 되는데도 공을 찹니다. 그런 어떤 그 우리 축구인들의 어떤 그 끈기 오기가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그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도 그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축구협회장을 출마하여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추대된 심성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축구선수를 지낸 명색의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그 의미 있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안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명랑축구회나 안산축구회 이런 그 30년, 40년, 50년 이런 그런 축구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생축구회까지 수많은 조직 안에서 축구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축구를 즐기고 있는데 협회는 왜 있으며 협회장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협회 존재 이유는 엘리트, 생활축구의 교류와 발전 두 가지를 압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터널을 통한 경신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처해놓은 경제 압박 속에 쉴 새 없이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해소보는 우리들은 축구라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선택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항상 만나는 동호회에서 우울한 개구리처럼 축구를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미미할 것입니다. 다른 축구인들과 선의 경쟁이 있어야 기쁨도 배가 되고
개개인의 능력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협회가 항상 조직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하며 항상 노력해야 하는 안산시 축구협회가 될 것을 여러분들의 약속을 합니다. 심성부 머리도 별로 없고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성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선수 세대의 혹독한 훈련으로 생긴 오기와 정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협회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안산시 축구협회장 회장을 수락함에 있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첫째, 지역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축구의 회장과 회원들과 소통하여 하나되는 안산시 축구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와 소통하여 축구협회 전용운동장을 확보하여 매주 지역축구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도 되는데요. 박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제 시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얻어서 우리 축구인들이 지금 맨 땅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두 개면 정도의 운동장을, 인조구장을 우리 축구협회에 대여를 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축구에서 운동하는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안산시엔 상비군 대표팀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성축구단 이렇게 있는데요. 그 대표팀들을 대표팀에 온 대표팀으로 만들어서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멋진 대표팀이라고 대표팀으로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꿈입니다. 우리 그 여기 대표팀 단장님이 더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대회가 축구인들이 원하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러기보다는 즐기고 행복한 그런 축구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축구의 청, 중, 장년부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대회부터 60대 대회를 신설을 해서 그 첫 대회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대표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지방자치에서 대회를 하는 곳에도 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 축구회에서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안산 그린어스가 안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축구인들이 많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경기나 원정경기에 갔을 때도 사실은 우리 축구인들이 그린어스 축구단을 제일 사랑을 하고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회원권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만. 그래서 우리 안산에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우리 안산 시내가 북적북적 거려야 됩니다. 야! 오늘 안산 그린어스가 와스테디움에 축구대회가 축구시합이 있다 어디랑 가자! 동료들한테 전화하고 애인들한테 전화하고 응?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하는 그런 그 우리 축구인들이 됐으면 한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회장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사우나를 좀 갔었습니다.
그 사우나를 장안산에 갔다 오니까 땀이 좀 많이 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젊은 시절에 축구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잘 참고요. 그리고 인내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내와 끈기력으로 이 조직을 축구표를 쫙 끌어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협회장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축구협회 자문위원님, 상임 부위장님, 부위장님들, 임원들, 각 지역에서 고생하고 하는 우리 50개 단체의 지역 축구 회장님들이 함께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안산시 축구협회가 다시 변모하고 발전하는 그런 축구협회가 되도록 저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단일 축구 시무식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산시 축구협회가 축구협회장이 축구협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대체 축구협회장이 왜 필요한 것이냐? 축구협회가 왜 필요한 것이고 축구협회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 여러분들 축구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단일축구에서 1년에 96만원씩을 축구협회에 회비로 냅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 상임위원님들, 부위장님들이 다 회비로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축구협회가 존재하고 운영이 사무국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축구협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그 요즘 그 정치인들이 하는 부분 시민이 하늘이다 그런다. 하늘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축구인들을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축구협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만이 축구협회장의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2020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축구협회와 협회장은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축구인들을 모시고 멋진 아름다운 도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 믿고요. 경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배고프니까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축구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에 앞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갑 김현 예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석재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님의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시상은 이석재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심성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보축구의 정인석. 자, 표창장 성보축구의 정인석.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항상 굳은 일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축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이 상장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1월 31일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 이석재 대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의 윤태호. 자 표창장 군자 축구의 윤태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경기도 축구협회장 이석재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보 안산시 축구협회장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축구의 전관익.
자,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과 생활체육 발전에 헌신 노력하셨으며 특히 안산시 축구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심성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일축구의 박용준. 표창장 경일축구의 박용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심성보. 팀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산시 축구회의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안산시 축구협회 안산시 체육회 박형도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0년 심성보 회장님과 안산시 축구협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문위원 홍희성, 김민태, 박병헌, 허태화, 최재식, 권오순, 김이성, 이오남, 김연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로 홍희성 장위원님께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귀하께서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심성보. 네, 모든 자문위원 대표하여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임부회장 홍승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승배, 박병태, 박재열, 이진규, 임성복, 김원더, 김창영, 최연호, 김성용, 차기순 대표하여 심성보 상임부회장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장 심성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석부회장 임명장은 수석님을 대표하여 변재은 지역소통 수석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심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회장. 임명장은 부회장님을 대표하여 김길배 경기북과 부회장님이 받겠습니다. 자,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심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위원장 이장희
자,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진성보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판위원장 최억규.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심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정위원장 이대형.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진성보. 자, 다음은 안산시 안산시대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0대 대영수. 자, 임명장 귀하는 안산시 축구협회 정관 제21조 1항에 의하여 안산시 축구협회 30대 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0대 장윤철 단장님. 임명장 40대 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0대 이진규 단장님. 임명장 50대 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0대 이효철 단장님. 자, 임명장 60대 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0대 송용균 단장님. 대신하여 이희남님께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대표 아니 없어도 돼. 선수들이 22명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임명장 70대 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임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성시대표 단장 김선희. 자, 임명장 여성시대표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산시 축구협회 회장 신성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여기까지 하고요. 축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의장님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의회 의장 김동규입니다. 네, 배가 많이 고픕니다. 네, 우리 신성보 회장님은 땀을 흘리시지만 그래서 저그럭저그럭 밥 먹자라는 신호를 보냈네요. 이해합니다. 축구를 사랑한 만큼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정말 많고 초대한 내일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의장 처음 됐을 때요. 단상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신성부 취임하는 회장님을 오래전서부터 사실은 지켜봤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안산에서 뭐 1등이라 하겠죠. 젊은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운동을 하셨고 또 경기도 축구협회 부회장서부터 해가지고 안산의 축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또 아까 취임 일성으로 운동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회장님 그것은 의회에 와가지고 두 장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 저도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또 신성보 회장님을 존경하는 만큼 의회에서 회장님께서 우리 축구인들에게 약속한 이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별로 기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근심이 많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축구인들이 이 자리를 뜨지 않는 이런 열의만 있다 하면 아무리 무서운 바이러스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곧 퇴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해봅니다. 신성보 회장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2020년에 안산 시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도약하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산시 의회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시의원 중에 딱 저하고 우리 강강주 의원, 김동수 의원이 도착하셨네요. 많이들 와가지고 사실은 축하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 공적인 업무 때문에 모든 점 많은 분들 우리 축구인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단원을 예비 후보 최영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축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성보 회장님 취임식에 정말 안산에 축구인들이 이렇게 다 모인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우리 신성보 회장님은 철강 사업을 한 26년 이상을 하시면서 역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철인답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철인은 흔들림 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꿋꿋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축구 활성화 정책, 세대별 대표단 활성화 정책 6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김동규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축구인들의 구장을 갖는 게 꿈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바쁘신 와중에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김철민 의원님께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오신다면 제가 도비를 조금 보태서 축구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약간 조금이라도 예산을 담아달라는 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경기도에서 엄미정 의원이랑 같이 꼭 담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엄미정 의원님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안산에 오면은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늘 친정집이기 때문에 마음 편합니다. 늘 경기도 수원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철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성보 회장이 외모를 언뜻 보면은 그다지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저 보면 운동을 참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축구하는 거 보았더니 뛰기는 열심히 뛰지만 그다지 발재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또 외모를 보면은 완전히 막걸리 타입인데 술은 전혀 못 먹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아마 안산 시에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 2014년도 민선 5기 안산시장을 할 때 그 당시에 현재의 안산 그리너스 축구의 태동이 되었던 경찰청 축구팀을 안산으로 이전할 때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경찰청 축구팀이 안산에 와야만이 안산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저에게 그야말로 조속으로 매일같이 저에게 때도 쓰고 부탁도 했던 분이 심성보 회장이었습니다. 물론 심성보 회장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심성보 회장이 오늘날의 그린리너스가 있기까지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심성보 회장의 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산 그린리너스와 심성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오늘부터는 직업이 안산시 축구협회장이 직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아드님 계시는데 사업은 뒤쪽으로 넘기시고 지금 다행스럽게 아들이 지금 잘생기고 듬듬한 아들이 아마 사업을 잘 이끌어 갈 걸로 알고 있고 심성훈 회장께서는 안산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여섯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는데 김동규 장과 송환 의장께 말씀드린 데서도 관심 갖고 이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미정 의원입니다. 배고프신데 저까지 시켜서 엄청 용모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성보 회장님은 저희 그 호수동 제가 주임자치 위원장님으로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시고 또 각자 한 분 한 분 회원님들이 그 역량을 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시는 분일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우리 소개해서 우리 제가 보이는 분들 안 하셨어요. 우리 그 신도시 축구동호인 연합회에 우리 김병산 회장이 오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안산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게 축구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팀플레이를 잘 해야 그 단합이 잘 돼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단합하셔서 안산시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동호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안산시의회 주민회 기획행정위원장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산시의회 김동석 의원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본 행사를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 및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리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컨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안산시 축구협회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안산시 축구협회! 화이팅! 자,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꽃다발 전달식이 있습니다. 자, 금일 만찬은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올 한해는 작년보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원님들 다 나오세요. 다 앞쪽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자문위원님들, 수석부회장님, 상임부회장님 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계시는 임원님들은 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빨리 나와야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앞쪽으로 와주세요. 충분합니다. 빨리 가. 자, 빨리 앞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오시죠? 자, 안산시 축구협회 하면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산시 축구협회! 화이팅! 한 번만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자, 안산시 축구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0년 안산시 축구협회장, 협회장, 취임 및 축구인의 방을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만찬은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모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뽑았어?
기획팀을 보내겠습니다. 네. 수고해서 행사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